더워졌네요, 그죠? 아, 더워. 더워서 벗어야겠습니다. 아. 자, 들어갈게요. 넘기시면은, 22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있는데, 밑에 박스가 하나 있죠, 그죠? 그 옛날에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는 없는데, 요즘은 잘 안 뜹니다, 얘가. 안 떠서 이제 야매가 있다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일단은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죠. 그럼 개별을 합치면 그냥이에요. 시장 전체가 돼요. 전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가는데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하나의 개별 수요 곡선을 합칩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갑돌이, 을돌이의 수요가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칠판 주개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을 더 늘립니까? 늘리죠. 그럼 얘가 만약에 2개 늘리고 얘가 3개 늘리면 5개죠. 그죠? 그럼 양을 합친다는 거예요. 각을 합치는 거예요? 양을 합치는 거예요? 각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에서 이렇게 해서 합쳐요. 이거를 합쳐서 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가파르다. 완만하다. 더 완만하다. 자, 탄력성은 그냥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 같은데 반응이 다르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양에 대한 변화가 얘가 두 개를 늘리니까 세 개 늘렸다. 합치니까 그냥입니까? 다섯 개가 됩니까? 그럼 다섯 개가 된다는 거는 그냥이에요. 더 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양을 합쳤으니까 수직적입니까? 수평적입니까? 수평적이죠. 그래서 들어볼게요. 개별 수요 곡선 하나하나의 수요예요. 그럼 시장 수요는 각 개인들의 개별 수요 곡선을 합쳤죠. 어떻게 합쳤어요?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을 합쳤다는 것은 양을 합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개별 수요 곡선 수평을 합쳤다는 것은 각각 가격 수준에서 개별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수요량을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수요 함수를 합하여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 반드시 개별 수요량을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하자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개별 수요 함수가 어떻게 돼? 불러보세요. P 이꼴 얼마든 100 마이너스 4Q가 D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걸 보세요. 자, 요거를 이제 양으로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몇 배냐면 딱 보세요. 두 배. 두 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요거를 4Q로 넘겨서 Q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두 배 한 다음에 다시 필요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아, 이게 기울기거든요. 보세요. 하나하나의 개별 수요를 요 개별 수요라고 하고요. 전체를 Q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따라서 두 배. 자, 얘를 닫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 2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죠? 그럼 자, 따라서 두 배. 자, 따라서 두 배가 나오면 Q와 P를 나눠라. Q와 나누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요걸 2로 나누면 2QM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아, 이걸 왜 이렇게 냈어? 아, 잡을게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4QD가 넘어가죠. 100-P가 되죠. 그럼 요거를 이 Q로 나오게 되면 어느 숫자가 나올 것 말이에요. 여기다가 두 배를 하게 되면 또 Q가 되면 이걸 또 P로 고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그냥이야. 따라하지 마. 따지 말고. 자, 이거는 P 꼴로 100은 그대로 남겨야 됩니다.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두 배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되고 네 배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지금 두 배라고 했죠? 그럼 그냥입니까? 2로 나눕니까? 그러니까 2QM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밑에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요거 첫 번째 지문 이해가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는 그냥입니까? Q로 나왔습니까? Q로 나오면 전체를 두 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100에다가 따라서 200 200이죠. 맞나요? 근데 2P가 그냥입니까? 4P가 됩니까? 4P가 되는 거죠.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가격을 합치는 거야? 양을 합치는 거야? 양을 합치는 거죠. 그럼 양이 QD가 100-2P가 나오면 여기다 그냥 2배 하면 2배가 된다고. 맞습니까? 그럼 얼마가 된다? 200. 마이너스 4P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요게
4QD가 넘어가고 100-P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QD가 있고 이걸 나눠서 이게 나오면 여기다가 두 배 한 다음에 다시 P로 표현하라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요거는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두 배면은 EQD가 QMM이 되잖아요. 그죠? 두 배, 따라서 두 배. 그럼 갖게 하려면 그냥요,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얘를 2로 나누면 EQM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두 배가 나오면, Q 앞에 숫자가 있으면, 그냥 나누면 되는 거고, 맞죠? 만약에 전체가 Q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전체를 곱하면 됩니까? 전체를 곱하면 돼요. 맞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는 안 나왔어요. 첫 번째가 나와서 그런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런가요? 그럼 두 배 나오면 몇 배, 몇으로 나누면 되고, 둘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넘긴 김에 내가 또 이따가 수거할 거란 말이야. 공급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자, 공급도 넘겨보시면은 2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5페이지 가시면, 따라서 개별 공급, 시장 공급. 얘도 마찬가지로 양이니까 수평으로 합계했겠죠. 맞나요? 그럼 넘겨보세요. 갑니다. 똑같아요. 지금 첫 번째는 따라서 4배. 피로 나왔으니까 P 꼬로 100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냥입니까? 4로 나누면 됩니까? 그럼 그냥 QS가 되는 건데 QS보다는 M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마켓이니까. 그죠? 그런가요? 두 번째는 그냥입니까? 양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그냥요. 2를 전체를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200에다가 플러스 4P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공급은 아직 시험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냥 수요도 아까 그냥 아까 제가 요거는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두 배 그냥 2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가져가세요. 이것만.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가져갈게. 지금 아까 22페이지 다시 오셨어요? 22페이지. 다시 오셨습니까? 그래서 자 얘기해 볼게. 자 들어봐. P를 합치는 거야? Q를 합치는 거야? 아니 미치겠다. 양을 합치잖아. 그죠? 그럼 Q로 되어 있으면 Q는 그냥 전체로 2를 곱하면 되는 거고 맞죠? 자 이건 그냥이야. 이쪽이 P로 되어 있어. 그럼 이걸 옮겨야 되잖아. 그러지 마시고 이건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고 두 배면 이걸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 기울기가 지금 요거 EQD가 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냥이야 2로 나누면 돼. 그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EQM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이 모의고사 나와요. 자 그럼 만약에 두 배가 나왔다 그냥이야 2로 나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네. 별표 3개. 자,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해요. 뭐의 변화와 뭐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렇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그럼 가격이죠. 그런가요? 가격. 그래서 이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냥이요. 이건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죠. 해당 부동산의 가격. 가격입니다. 자, 그럼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에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양이 붙었으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이동하는 거고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기회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점의 이동이에요. 제가 얘가 분필이 200원이었을 때 두 개라면 300원이면 하나로밖에 안 사겠죠? 100원이면 양을 더 늘리겠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가격은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라는 게 잘 나오죠.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죠.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수요가 감소해요? 증가해요?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우상향이동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상향이동? 우측으로 곡선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좌측으로 간다면 자하향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습니까? 금리가 인상을 하면, 자, 금리가 인상하면, 자, 이거는 수요 증가입니까? 수요 감소입니까?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으로 곡선이 하향이동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자, 이건 뭐냐면 우측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우하향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이따 문제 풀 때, 자, 이건 그냥이에요. 이건 점의 이동이에요. 그럼 곡선 상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요. 그럼 시험 문제, 곡선 상에서 하향한다면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가격입니까? 가격이에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느냐, 곡선 자체가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득이라는 게 있죠. 소득. 자, 갑니다. 일단 정상재, 열등자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 해놨는지 볼게요. 23페이지 가시면 밑에 수요변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자, 소득이 바뀝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을 늘리는 게 그냥이에요? 정상적인 재화예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 가는 거죠. 정상재가 되고요.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품 안 사죠. 그럼 양을 줄이는 게 무슨 죄다? 열등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재고? 정상재고.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재인데 중요한 거는 관련재화예요. 그다음에 대체재 보완재. 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아파트입니까? 다른 부동산입니까? 빌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부동산. 그럼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부동산의 가격 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대체재 보완재예요. 자, 오늘 완벽하게 해드리겠는데 대체재는 그냥입니까? 대신할 수 있는 재화입니까? 보완재는 함께 있을 때 효율이 커지는 재화죠. 자,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사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네들이 빌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빌라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와 대체 관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니? 늘어나죠. 맞습니까? 그런데 상식이 있어요. 대체재는 그냥이요. 대체재는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식. 상식은 수요 대 수요가 상식이에요. 다시 볼게요. 자, 얘 비싸지면 아파트 빌라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빌라 수요량은 줄겠어요?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요 대 수요는 상식입니까? 상식이에요. 어머, 저 상식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수요는 바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가격 대 수요를 물어봅니까? 가격대수를 물어봐서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건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요.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얘네가 한 번 더 가격을 또 물어봐요. 아파트가 늘어났죠? 네. 그럼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수요 대 수요만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 아시겠습니까? 그냥이야 수요만 반대야. 다른 것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가격 대 수요, 가격 대 가격이 다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완재는 딱 어떤 거라고 나온 적은 없었어요. 보완 단계만 나온 거죠. 그래서 보완재 가격은 가장 여러분들이 그 암기하기 쉬운 게 커피와 설탕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무슨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가 되겠죠. 그럼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고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커피 가격 오르면 그냥입니까? 커피 수요량도 줍니까? 줄죠. 아, 대답해요. 천천히 갈게. 커피 비싸면 안 사 먹잖아. 아, 힘들어 죽겠어. 씨. 그럼 그냥이야 설탕도 줄어. 봐봐. 따라서 수요 대 수요. 그냥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야. 상식이에요. 근데 가격 대 수요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보완재 가격과 얘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여.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맞나요? 그냥입니까? 가격도 하락합니까? 그렇죠. 가격도 하락하죠. 이해 갔나? 자, 그럼 봐봐. 따라서 수요 대 수요. 그냥이야 대체재는 반대야. 반대야. 보완재는요 같이 움직여요. 그런가요? 근데 내는 건 그냥이야 가격 대 수요를 물어봐. 그게 물어보지 어려운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따라서 가격 대 수요. 자, 갈게. 지금 9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도와드려 볼게요. 9번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할게요. 9번에 A제와의 가격이 상승했죠. 자, A제와 가격이 5% 상승했더니 그냥입니까? B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수요 대 수요예요? 가격 대 수요예요? 같이 움직였죠. 무슨 재죠? 대체재죠. 수요 대 수요가 아니죠. 그렇죠? 얘가 비쌌기 때문에 얘가 산 거죠. 대답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움직이면 무슨 재지? 보완재예요. 그럼 A가 비싸졌더니 C는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했습니까? 그러면 보완재가 1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체크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일로 와보세요. 따라보세요. 수요 대 수요. 수요 대 수요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근데 수요 대 수요도 나올 수 있어요. 딱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통 나온다는 건 가격 대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재는 그냥이야? 같이 가. 같이 가죠. 보완재는요? 반대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23페이지로 가볼게요. 23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3페이지. 수요 변화율의 밑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아니, 23페이지 좀 봐봐. 거기 수요 변화 요인의 세 번째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있잖아. 찾았어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상승할 거를 예상한대요. 올랐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오르기 전에 사야 되죠. 그럼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이외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금리가 낮아야지만 더 수요를 늘리겠죠? 이해하셨나? 그럼 우리가 지금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스타트. 자, 갈게. 지금 수요와 수요량의 변화가 있지. 네. 자, 수요량은 그냥이야.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어. 그럼 3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7번에 3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 8번을 이제 풀기 위해서 보시면 10번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10번에다가 베펴쳐 보세요. 그리고 뒤에 해설집 다 받으셨죠? 뒤에 해설집 있죠? 뒤에 바로 붙었나? 뒤에가? 그러면은 일단은 가볼게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10번 지금 찾으셨죠? 들어갑니다. 해설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했죠?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럼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했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아니잖아요. 가격입니까? 가격이 아닙니까? 그럼 동일한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한다면은 더 수요를 더 줄이겠죠. 나중에 더 떨어지니까. 지금 안 살 거 아니에요.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그렇죠? 아니, 예상이잖아요. 예상. 가격이 하락했어? 예상할 것 같아. 가격이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잖아.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이외예요. 내가 지금 비싸니까 지금 상태에서 나중에 살 거란 말이에요. 수요를 지금 감소시키겠단 말이에요. 그러나요? 그럼 가격입니까? 가격이 아닙니까? 그러면 곡선 상에서 움직였다면 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들어볼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어요? 예상했어요? 올라보세요. 만약에 하락을 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이 지문이 맞죠.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 이동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가격이 하락했나요? 하락할 걸 예상한가요? 그러면 더 싸지기 전에 나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를 줄일 거 아니에요. 가격은 안 바뀐 거죠.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 거죠. 그런가요? 그럼 해설 보세요. 해설. 자, 해설 보시면은 자, 크게 얘기하세요. 지금 1번 해설 있어요? 그럼 뭐를 바꿔야 돼? 얘기해봐. 동일한
상위 하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 이동했다는 거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 갔어? 네. 일로 와봐. 가격이 내려갔다면 이 지분이 맞는 거죠. 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네. 근데 가격이 하락했어. 가격이 아직 안 하락했어. 안락한 상태에서 내가 수요를 줄이겠다는 얘기야. 그럼 곡선 자체가 좌하향이 도는 거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실시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그냥이요. 수요를 늘려요. 그럼 해설을 같이 보세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건다? 우상향 이동하는 거죠. 좌하향 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대체재가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우상향이 이동하는 게 정확한 3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난이도 높게 뜬 겁니다. 그런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죠. 그러면, 자, 그냥이야 수요, 자, 이건 가격 이외죠. 그럼 곡선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니, 하락했죠. 하락했으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상향 이동했다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 이동한 거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거래세가 인상했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 좌하향이다. 좌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해설 보시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교재에 점프해서 26페이지로 가보죠. 26페이지 가시면은, 자, 5번에 공급 변화와 공급 양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7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공급의 변화와 공급 양의 변화라는 게 있죠.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공급 양의 변화는 그냥이요. 양이 붙었어요. 붙었죠. 그럼 가격 변화겠죠. 그죠? 가격 변화. 자,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합니다. 일정할 때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이동입니까? 점이동이죠.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의 가격이죠. 그죠? 일단 가격 변화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가 200원이면 얘가 두 개 사겠다. 300원이면 양을 줄이겠어요? 양을 더 늘리겠어요? 100원이면 양을 더 줄이겠죠? 그럼 양을 붙으면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공급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라는 거죠. 자,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입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얘가 곡선이 이동했다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럼 갈게요. 금리가 인하하면 좋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우측입니까? 공급 감소, 공급 증가. 공급 증가죠. 그럼 우측으로 내려갔다고 하셔야 됩니다. 우하향 이동했다고 하셔야 돼요. 아까는 틀겠죠. 우측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이동했다? 우하향 이동했다 그래요. 얘가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지금 푼 거는 수요만 나왔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죠. 그럼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 증가, 자,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공급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좌측으로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좌상향 이동했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얘는 기준 수준이 나와요. 기준 수준이 향상이 돼야지 좋죠. 네. 자, 매도자 수가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증가해. 자, 근데 중요한 건 생산 요소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전체가 생산비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거든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건설회가 토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택 건설용 토지가 상승해 주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죠. 토지가 낮아야 되잖아요. 노동력도 들어가죠. 그러면 지가 노동자의 임금도 어떻게 된다? 내려가야 주는 거죠. 전체가 내려가야 주는 거죠. 자본도 생산 요소인데 타인 자본은 이자를 내잖아요. 그 금리가 낮아야지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풀 때 지금 여러분이 옆에 끼고 한번 보세요. 지금 8번을 끼고 보시면 8번을 끼고 보시면 8번 있나요? 자, 할게요. 이제 골라드려볼게요. 지금 주택 공급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를 고려해서 그랬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는 그냥요 주택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택 공급량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게 정답이 됩니다.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갔나요? 왜? 공급량에는 주택가격이 얘 하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7번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해드리는데, 오늘 10번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같이 가시며 해설을 같이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갑니다. 지금 10번 보고 계십니까? 자, 갈게요.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1번에 예상이 빠지면 맞는 질문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상을 한번 지어볼게요. 예상 지우셨어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게 된 거죠.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이 하향 이동을 했다는 게 맞죠? 예상만 빠지면. 맞나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수요를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을 예상한. 그럼 그냥이야? 가격은 그대로야. 그대로죠. 난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상태에서는 비싸거든요. 그럼 나는 수요를 줄일 것 같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런가요? 그럼 뒤에 해설을 보세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불러보세요.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하향 이동한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 이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이 하락했다면 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이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실질소득이죠? 실질소득이죠? 그럼 이거는 가격입니까? 가격 이해입니까? 그러면 얘가 되겠죠? 두 번째 그래프가?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우상향 이동해. 그럼 좌하향을 우상향으로만 고치시면 되겠죠.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3번은 맞는 질문일까요? 맞죠? 대체재는 그냥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럼 곡선이 이동을 하겠죠. 그럼 아파트가 비싸면 자 대체재는 단독이 비싸면 아파트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우상향 이동이 맞겠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파이팅 하세요. 자 4번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죠. 그럼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우, 상향 이동하겠죠.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상향 이동한 게 아니죠. 이해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상당히 지금 봐봐.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움직인 건 그냥이야 가격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건 가격이 아니잖아. 이제 이해해야 돼 이제. 이렇게 했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곡선 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곡선 자체죠. 그럼 이거는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이 상향 이동합니까? 이건 수요 곡선 자체입니까? 그럼 자체가 우상향 이동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아파트 거래가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좌하향 이동했다는 거죠. 이해하나요? 어떤 걸요? 뭐? 자체가 움직이죠.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을 하죠. 이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드셨죠? 본인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아까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기서 움직이는 거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자, 따라해봐.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상. 본인이 지금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건 수요 곡선 상입니까? 수요 곡선이 움직입니까? 이건 수요 곡선 상에서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거래세가 인상한다는 건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럼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한 거죠. 자체가 생략된 거예요. 수요 곡선이 이동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출제원한테 얘기할게요. 자체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왜냐하면 곡선 상에서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고 곡선이 나왔다는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했나? 그러면 자 이거야. 따라서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상. 얘랑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 그 다음에 출제용까지 지적을 하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자체 좀 들으라고. 근데 자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자체가 생략이 된 거는 수요 곡선이 상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수요 곡선 자체가 지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가 생략하고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거기까지 지적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제가 그 지적을 잘못됐다고 표현은 안 해요. 근데 자체가 생략이 된 거죠. 맞습니까? 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수요 곡선 상이라는 뜻은 왜 그럴까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10번은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지적한 김에 따보세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만 나오면 자체 이동이에요. 네, 따보세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 그건 뭘까요? 가격이잖아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만 수요곡선만 나왔다고 표현하면 이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고 동일한 수요곡선 상이면 그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최상 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 10번이 이렇게 나온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냥 곡선이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이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따라해봐. 수요곡선 상. 그럼 이건 그냥이야 얘를 얘기를 해. 얘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곡선 상에서 이렇게 가니까. 가자. 네. 그 다음에 친절한 게 동일한 수요곡선이라고 했어요. 무슨 곡선? 동일한 수요곡선. 그래서 그 자체는 아까 뺐지만 그래도 좀 또 그래도 난 거야. 동일한 수요곡선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체는 뺐지만 수요곡선이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수요곡선이 이동했다는 건 자체가 생략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는 개론이 약간 좀 편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처럼 무상향이 아니라 그냥 우측 좌측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연습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10번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하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계산은 아까 P 이꼬로 100 마이너스 4QD에서 이건 건드리면 돼 안 돼? 자 만약에 4배 나왔다면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한번 뜨고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음 주는 계산 문제를 조금 제가 프린트를 내드릴 거예요. 오늘 계산이 그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니까 오늘 10문제가 에키스입니다. 10문제 가서 집에 연습하세요. 다음 주도 이제 10문제 정도 돼서 에키스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